자, 쌍꺼풀이 두껍게 되면 정말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두꺼운 쌍꺼풀을 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유분의 피부가 없는 두꺼운 쌍꺼풀, 과연 얇은 쌍꺼풀로 교정이 가능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가능합니다.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원장입니다. 자, 제 환자분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수술 전에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을 좀 얇게 한 다음에 한 두 달 정도 지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거 화장품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저희는 카메라 슬라이드 사진으로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물론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래도 쌍꺼풀이 안쪽부터 얇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진을 그러면 화장을 지우고 찍으면 되지 않냐, 뭐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왜 수술 동영상 같은 거 찍는데 리얼을 찍는다 하더라도 왜 수술을 한다면 바로 찍었냐, 뭐 6개월쯤 지나야지 좀 더 뭐 신뢰를 줄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동의받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저희는 그래도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동의받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환자분 그 경과를 와서 팔로우업을 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자체가 그렇게 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환자분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오면 화장을 한 상태로 찍는 경우도 많고요. 또 6개월 이후에 오시라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물론 뭐 꼭 눈에 물어볼 게 있으면 오시지만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동의를 뭐 여러 가지 뭐 금전 그 보상을 하고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초상권을 저희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말씀이 셌지만 이렇게 그 어느 성형외과에서도 쉽게 하지 못하는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사진과 리얼룩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다는 데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자랑을 해서 잠깐 죄송한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꺼운 쌍꺼풀은 당연히 여유분의 피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 눈은 병원 많이 다녀봤는데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니까 여유분의 피부가 생긴 다음에 다시 와라 라는 말씀을 들은 분이 적지가 않습니다. 즉, 여유분의 피부가 있다는 것은 이 절개선을 덮는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상담을 단위로 다니지 않죠. 그게 정상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즉, 쌍꺼풀이 두껍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유분의 피부가 대부분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어폐가 있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유분의 피부가 생기면 다시 보자, 뭐 그런 얘기는 쉽게 다시 설명을 하면 수술이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낫고요. 또 하나는 절개선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절개선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 두 줄이 생긴다, 이렇게 절개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의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개선이 높으니까 쌍꺼풀이 두껍다, 그러니까 이걸 절개선을 낮춰야지 쌍꺼풀이 낮아진다,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절개선을 낮춰야 되니까 두 줄이 생기니까 수술이 안 된다, 결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 듣고 오시는 분 많고, 그만큼 성형외과 전문이라 하더라도 두꺼운 쌍꺼풀을 얇게 하는 것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 그렇게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어려운 것은 눈 앞쪽부터 두꺼운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분 눈 앞쪽이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아웃라인, 아웃폴드, 뭐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둘 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빠지면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쌍꺼풀 얇게 하는 것은 물건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얇게 하지 않고 여기만 얇게 하면 이렇게 앞쪽만 두꺼워서 더 이상한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얇게 어느 정도 만들어서 교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여유분의 피부를 만들어서 인폴드에 가깝게, 아니면 얇은 인아웃폴드로 교정하는 것은 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쪽이 얇아져야지 그 다음에 뒤쪽도 얇게 할 수 있다. 앞쪽이랑 코쪽입니다. 원래 저는 안쪽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코쪽을 앞쪽이라고 그러고 뒤쪽이라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코쪽은 앞쪽, 뒤쪽은 뒤쪽. 근데 제 얼굴이 좀 평면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안쪽 바깥쪽이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튼 앞쪽이 얇아져야지 뒤쪽도 이어서 어느 정도 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화장을 비록해서 좀 얇아 보이긴 하지만
눈 앞쪽 부분이 많이 얇게 교정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을 교정하는 건 왜 그렇게 어렵지 않냐면, 그래도 눈을 뜨는 힘을 조금 더 키운다든가, 또 위쪽 여유, 그렇게 하면 좀 얇아질 수 있고요. 또 위쪽 부분으로 여유분의 피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선을 낮춰서, 얇게 낮춰서 그 부분을 흉터를 잘라내고 버리고 눈 뜨는 기능만 강화해도 이렇게 얇아지는 효과는 웬만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쪽이죠. 앞쪽은 눈을 아무리 떴다 감았다 해도 움직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 쪽으로 방해해서 피부를 물어오고 또 내안경 자체를 안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을 앞쪽부터 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얇고 자연스러운 쌍꺼풀로 교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을 어떻게 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